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는 CNB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기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미있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시장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대전 문창시장에서는 지역 연고팀인 한화이글스의 우승과 승리를 응원하는 챔피언 야시장을 열었습니다. 이곳을 원유찬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시 중구 문창동에 위치한 문창시장 남문 주차장에서는 여름밤을 수놓을 제1회 챔피언 야시장이 열려 구청 관계자와 시장 상인, 별빛 봉사단과 놀이광대 사회적 협동조합 등 관계자와 많은 지역 주민, 가족,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챔피언 야시장이라 불려지게 된 배경에는 문창시장이 한화 이글스 파크와 충무체육관 등 스포츠 경기장과 인접해 있어 승리와 우승을 기원하고 경기장을 찾는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 챔피언이라 이름을 붙였다 합니다. 챔피언 야시장을 열게 된 동기는요, 우리 첫걸음 사업이지만 저희 인근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이 이외에 뭐 블루팡스 배구단이라든지 스포츠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챔피언 야시장이라는 자체의 브랜드도 저희가 스포츠와 연계한 하나의 마케팅으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뭐 대전역과도 저희가 MOU가 체결이 되어 있는데 대전역에서 관광 상품으로 시장이 하나의 관광지다 이런 개념까지도 우리가 확대시킬 개념입니다. 제1회 문창 챔피언 야시장은 지역 주민과 마을 공동체 상인들이 함께 한화 이글스 선수단의 우승 승리를 기원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자 하는 그런 야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야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시장의 발전과 매출이 증대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야시장은 시장 상인회가 운영하는 다양한 음식과 음료 등으로 먹거리 장터를 마련하였고 중구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별빛 봉사단이 풍선 아트, 목재 체험과 폐자재를 활용한 바구니 만들기와 포토존도 만들어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놀이광대 사회적 협동조합에 초대가수 공연과 노래자랑 등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과 상인이 화합하고 즐기는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별빛봉사단은 중구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창시장 상인회와 저희 별빛봉사단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장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풍선 아트, 목재 체험, 그리고 폐현수막을 활용한 공유 바구니 만들기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문창동 재래시장 먹거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먹을 것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고 여기 뭐 동네 어르신들, 언니들, 동생들 다 나오고 좋네요. 시간 되시면 문창시장 놀러 오시고 구경 좀 오세요. 오늘 처음으로 챔피언 야시장을 개최한 문창시장이 한화 이글스 파크와 스포츠 경기장이 인접해 있어 경기장을 찾는 관객을 유치하고 대전역과 연계하여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는 유명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CNB 시민기자 원유찬입니다. 8월 22일은 에너지의 날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 전력 소비를 기록한 날을 기념해 지난 2004년부터 5분간 소등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대전시청 역사 내에서도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소등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덕성 시민 기자입니다. 에너지 이날은 에너지 시민연대에서 주최하는 전국단위 에너지 전략 캠페인으로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전력 소비를 기록한 날을 기념해 에너지 전략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 에너지 날로 제정 매년 서울 광장 및 전국 20개 지역에서 캠페인 및
전국 5분간 소중 행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로 20회를 맞이하여 캠페인과 소등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대전 환경운동연합이라는 NGO 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용준 활동가는 에너지날 행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매년 8월 22일은 에너지의 날입니다.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를 우리가 2003년도에 8월 달에 최대 전력 사용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이제 기념해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의 중요성을 좀 알리는 그런 시민 참여 캠페인들을 전국에서 좀 진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환경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부스들이 운영되어지고요. 그리고 환경음악회 그리고 소등행사 이렇게 주요 행사들이 다채롭게 진행되어집니다. 에너지 전략 체험 부스는 대전 환경 운동 연합을 비롯 한살림 대전, 에너지 전환해요,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참여해서 많은 시민에게 에너지 전략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전 기후 환경 네트워크 추명구 사무처장은 체험 부스 체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네, 오늘 에너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지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렇게 에어컨, 선풍기, 그리고 가전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어서 작은 환경음악회가 앙상블 연등이 출연으로 해피, 바람이 노래, 바람이 부는 날에는 아름다운 나라 등의 주옥같은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끝으로 대전 환경연합 이정임 상임위장의 인사 후 카운트다운과 함께 소등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활짝 열고 여름밤 바람을 맞이하면서 잠을 청하는 날도 오늘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너무 더우시면 창문 열고 밤하늘을 쳐다보는 날만이라도 실천활동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4, 2, 1 앞으로 8월 22일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전략이 생활화되어 깨끗한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이덕서입니다. 47년 전 대전 중구가 개청한 날을 기념하는 구민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원유찬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시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숲속 공연장에서는 제47회 대전 중구 구민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1977년 9월 1일 대전시의 구직제 실시에 따라 중부 서부 출장소를 통합해 중구청을 설치, 개청한 날로 47회째 맞이하는 행사로, 올해는 예전에 딱딱하고 지루했던 행사에서 벗어나 숲길 산책과 구민화합음악축제로 진행되어 옛 소풍명소였던 보문산에서의 추억과 향수를 되살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 1일은 47년 전 1977년 저희 중구가 처음으로 탄생한 날입니다. 9월 1일을 기념으로 해서 그 중구에서는 구민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날 행사를 주로 이제 구청에서만 했고 실내에서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장소를 바꿔서 보문산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주로 이제 행사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문화예술 공연 위주로 해서 우리 이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의 행사에는 김광신 중구청장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 및 시구의원, 유관단체장과 지역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하여 내빈 소개 및 축사가 있었고, 과거 중구가 대전의 중심에 위치하여 금융, 교육, 문화의 중심에 있었는데 신도시 개발로 원도심이 되었다가 보문산을 중심으로 도시 재건 및 원도심 활성화와 관광자원 개발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비전 제시로 참석한 구민들의 환호가 있었습니다.
제47회 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 용도동 주민분들과 함께 보문산의 정치와 또 저희 중구에서 정성껏 준비한 구민의 날 행사를 즐기러 여럿이 같이 함께 왔습니다. 보문산의 정치를 실컷 감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문산이 어떻게 달라질지 저희 그 자생단체 회원분들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식전 행사로는 보문산 숲길 걷기로 숲속 공연장에서 전망대까지 구간 산책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고, 축하 공연으로는 대전 유일의 DMC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과 국내 정상 성악인과 대전이 낳은 국악인 지영아의 퓨전 국악 한마당이 있었고,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대중 파페라팀 아우라의 공연과 트롯 가수 공연이, 그리고 시니어 단원들의 난타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여 국민들의 호응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중구의 그 구민의 날이라서 저희가 참석을 했는데, 무더운 여름에 지나고 나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런 보문산에 와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하면서 산행을 했는데 땀도 나고 너무 개운하더라고요. 너무 좋고요. 이렇게까지 구민의 날을 해주신 구청님한테 너무 고맙고요. 김광신 구청님 위해서 화이팅! 대전 중구 화이팅! 화이팅! 오늘의 구민의 날 행사는 기존의 실내 행사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숲길 산책과 음악 축제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고, 원도심 활성화와 관광자원 개발 방안 제시로 참석 구민에게 신중구 건설의 희망을 선사하였습니다. CNB 시민기자 원유찬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즐기는 주민 주도형 축제가 열려 시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20회 한여름밤의 마을 축제가 열린 대전 유성구 전민동을 구자의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성구 전민동에서 제20회 한여름밤의 마을 축제가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 마을 축제는 2002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 올해 20회를 맞이하는 주민 주도형으로 주민 자치에서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행사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주민 자치회에서는 지역 주민과 지역 단체들과 협의를 하면서 기획하고 개최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자치회와 지역단체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이루어져 더욱 뜻이 깊습니다. 행사는 프리마켓 및 체험전과 포토전, 먹거리 장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녁에는 주민들의 공연과 초대 가수들의 공연도 흥겹게 펼쳐졌습니다. 저희 마을축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으로 위주로 돼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퍼지게도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코로나로 힘들고 또 여름에 더울 때 고생을 하셨으니까 지친 거 저녁에 힐링을 하자 싶어서 저희들이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가족이 나오기도 하고 초등생들도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는 서적이나 레고 등의 장난감과 액세서리 등을 갖고 나와 프리마켓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공부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플리마켓이 제가 필요없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좋았고, 저한테 필요없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있어서 좋았어요. 플리마켓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가 안 쓰는 물건을 나눔해서도 좋고, 저도 좋은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체험전에서는 디지털 배움터에서 제공하는 로봇 체험과 3D 펜으로 작품을 직접 만드는 체험 활동이 인기가 있었으며, 풍선 아저씨가 여러 가지 모양의 풍선을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어린이들에게 흥겨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포토존에서는 멋지게 설치된 조형물과 함께 예쁜 모습으로 사진을 찍는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기랑 같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즐기려고 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심폐소생술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로봇 체험도 할 수 있고, 뭐 3D 펜 이런 것들도 있고, 플리마켓도 있어서 저희도 구경해보고 있고, 그리고 음식물 음식들도 팔고 있어가지고 같이 애기랑 저녁도 먹고 하려고요.
본 공연 행사는 구청장 외 지역 인사들의 인사와 함께 전민동 주민들의 공연과 초대 가수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습한 전민동 라인댄스팀의 화려한 춤을 보여주었고 전민동 어머니 동아리 팀의 구름을 벗어난 달의 공연과 예술고 재학생의 공연 그리고 어린이들의 태권도 시범과 합기도의 연무 시범도 있었으며 전민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밴드부의 공연은 많은 주민과 학생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마을축제는 다양한 경품 등의 행사를 끝으로 내년을 기약하고 안전사고 없이 축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CNB 시민기자 구자일입니다. 진자면교에서 즐기는 이색 크로스오버 콘서트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클래식과 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이덕성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음악회는 지역민들에게 진자면교의 매력을 알리고 또 우리 손주들이 풍류를 함께 즐겨보며 유성문화원에서 진행하는 향교 인문학 등 프로그램의 그 두 번째 행사로 여름밤 향교의 정취를 음악과 함께 즐겨볼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음악회는 MC 최혜정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향교에서 즐기는 이색 크로보스 오버 콘서트로 클래식, 팝,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아우르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유성문화원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로 문화재청과 대전시, 유성구청이 후원하였습니다. 자, 우리 진자면교원이니까 친구들 어때요? 좋아요. 느낌이 한옥스럽고 고즈넉하죠? 네, 오늘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좋은 추억 만들다가요. 진자면교를 대표하는 권송웅 정교님을 모시고요. 진자면교가 어떤 곳이고 또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진자면교는 태종 7년에 여기 건립이 돼가지고 지금 600년이 된 유서기꾼 향교입니다. 진자면교 전구의 인사에 이어 첫 순서로 김상균 크로매틱 하모니카, 홍소림 클래식 기타의 연주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바리톤 박천재와 소프라노 한채원이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유성문화원의 손세롬이 담당 과장은 이번 음악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향교 풍류음악회는 600년의 역사를 가진 진자면교가 시민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과거 교육기관의 한계성을 탈피해서 모두 다 쉽게 진자면교를 방문할 수 있게 대중적인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인 국악을 비롯해서 클래식, 가요, 뭐 팝송 등 다양한 음악으로 준비를 해서 모든 연령층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운치 있고 고즈넉한 향교에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옛 선비들의 정취와 풍류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음악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와서 보니 만족했다고 음악회에 참여한 소감을 말하였습니다. 오고 가면서 현수막을 봤는데 어떤 음악일까 이렇게 많이 사실 기대는 안 했었는데요. 막상 와서 보니까 저는 클래식 기타와 모든 악기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 야외에서 이렇게 좋은 음악회가 되어질 줄 몰랐었습니다. 모든 악기와 모든 노래 부르시는 하시는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여름을 마무리하면서 행복한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문학당 일정도 많은 시민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CNB 시민기자 이덕성입니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전국 문중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엔 시와 공모작도 축제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재석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뿌리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는데요. 예년엔 없었던 조상자랑 시화 공모전을 실시하고 입상 작품들을 축제 기간 동안 전시한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뿌리축제를 준비하기 위하여 중구청장과의 간담회에 이어서 전국 문중협의회의 임원회의가 뿌리공원 효문화관리원에서 열렸습니다. 효문화 축제가 전국의 유일한 그런 축제입니다. 금년에는 뭐 시화전 같은 것도 해요. 문중시화전이라든지 조금 더 뭔가 뭐 합천적이라든지 좀 미래지향적인 거 이런 것들이 행사가 있으면 뭐 말씀만 해주시면 금년에 안 되면 뭐 내년에 반영하면 또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꼭 말씀만 해주세요.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1회 시화전 적극 참여해 축사를 말씀드립니다. 성씨들도 성씨 탄생의 철학이나 문중의 자아성에 내려오는 전통을 시나 시도 그림으로 창작한 작품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참여해 주신 문중 임원님들 문중에서는 7일 순선에서 참여해 주실 것을 이렇게 당부 드립니다. 금년에는 제14회 뿌리축제 때 충효예 중에서 추효를 더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14회 대전 효문화축제에서 전국 문중협의회 주관하는 시화전의 프로그램이 생겼으니 다른 문중에서도 출품을 하셔서 뿌리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의 열과 뿌리를 찾고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효문화 뿌리축제 때 시화전을 제안한 중도문인협회 이건호 회장에게 그 취지를 들어봤습니다. 사회가 효문화가 깨지는 바람에 이렇게 신문 뉴스 보기가 겁나잖아요. 전통문화의 우리 가족문화 이거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1회 시화 공모전은 조상의 열과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실시하는데요. 접수된 작품들은 심사를 통하여 시상을 하고 뿌리축제 기간 동안 전시를 합니다. 시화전이 조상의 열과 뿌리를 찾아 우리 민족의 전통과 가족문화의 우수성을 계승하고 효문화 중심지로 승화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 하기를 기대합니다. CNB 시민기자 조재석입니다. 신비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